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 노선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착공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네, 출근시간 지옥철이 되는 골드라인이나 노선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5호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먼저 나오지만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는 노선 확정 전부터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지옥철로 유명해진 골드라인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김포 서울 간 출근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이 김포 부천 노선으로 확정되면서 반쪽 노선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2년여 만에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 그대로입니다. 논란이 된 서울 도심까지의 연결은 부천에서 GTX-B 노선과 연결하는 안입니다. 예타 대상이 되면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1년여간의 조사를 통해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은 본 궤도에 오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대상 사업 중에서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조사기관과 협의해 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김포 골드라인의 과밀 문제가 심해지면서 혼잡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은 일단 정부 결정을 반겼습니다. 수도권 사업 가운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유일하게 예타 대상이 된 점을 유의미하게 본 겁니다. 하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강남 직결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올 초만 철도망 계획에는 DEF 노선을 정부가 공약하고 또 경기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통과를 시켜놓은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에서 GTX-B하고 공용을 통해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거고 또 GTX-D를 통해서 부천을 지나서 서울 남부로 해서 강남 노선으로 가게 되면 이번 예타 추진을 지역민들도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선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5호선 연장 사업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5호선 연장을 예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노선 갈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역 안팎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부천시가 국토부가 새롭게 검토할 제2경인선 노선에 부천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안노선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제2경인선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것에 맞춰 부천 지역이 포함된 제2경인선 대안노선 마련을 위한 검토를 이달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는 등 검토 과정을 거쳐 늦어도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부천시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부천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은 노선입니다. 지난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기존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이와 연계된 제2경인선 사업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지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죠. 이제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임시청사 입주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본청사 입지 여부를 놓고 지자체 간의 신경전까지 이어지고 있어 자칫 집안 싸움으로 번질 기미까지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제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물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제 동포들이 있었기에 세계 10위의 경제 성장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도 제 동포 여러분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오는 6월 5일 제 동포청의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제외동포청 본부는 인천에 두고 민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하는 이원 설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예,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한인 이민 역사와 연관성 등을 내세워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해왔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재외동포들에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절충안으로 이원 설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재외동포청 본부가 어디에 들어서냐입니다. 최근 중구와 서구에서 접근성은 물론 소외론까지 내세우며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구의 경우 영종의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는 데다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접근성도 강조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은 서구인데 청라 지역에 들어서길 원합니다. 국제도시이지만 제대로 된 기관이 없고 송도와 영종에 비해 소외받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칫 집안 싸움으로 커질 우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천시가 본청사 건립 전 임시청사로 사용할 곳으로 송도 미추홀타워를 생각하고 있지만 당장 입주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인천관광공사가 나간 자리에 재외동포청 본부를 임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미 관광공사가 나가고 공사가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광공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관광공사의 이전 문제 역시 애매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지금 예비가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상태는 6월 5일 날 개청이 되니까 지금 한 달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사하는 곳, 이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저쪽에서 들어와서 준비하려도 시간이 걸리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에 대해 인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입주 계획 등을 세워 다음 달 5일 출범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치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논의되었지만 이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공간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차질 없이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선 딱 어디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에 이거는 바로 이미 전부 실무진정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재외동포청 출범. 시는 임시청사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후 본청사 문제는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요.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1계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에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인천 북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6억 원을 들여 강화도 남단과 수도권 매립지 등 인천 북부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2025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대상 면적은 강화도 남단 18.92제곱킬로미터와 수도권 매립지 16.85제곱킬로미터 등 35.77제곱킬로미터 규모이며 여의도의 12.3배에 이르는 크기입니다. 입찰 공고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오는 7월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투자 용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제청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이후 김포에서도 낡은 교량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중대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 민관합동점검단은 지난달부터 지역 내 낡은 교량시설 24곳을 긴급 점검했지만 중대한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5곳에서 교량 난간 파손이나 연석 균열, 아스팔트 균열이나 폐임, 주요 구조부와 외부 마감재의 노후화 같은 경미한 사항이 발견돼 개선 조치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교량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과 심신 건강을 위해 5월 한 달간 20만 보 걷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고령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소정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연결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희수 주무관님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오희수 주무관입니다. 예,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취지로 이 치매 극복 걷기 대회를 진행하게 됐나요? 계양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지침에 따라 매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대회는 계양 구민들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에 동참하기를 기원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가 대상과 참가 방법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하던데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계양구에 실제로 거주하는 계양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 달 동안 걷기를 목표로 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한 달간 20만 보를 걸으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 최대 만 보가 인정되어 최소 5월 10일 금요일까지는 신청하시고 하루에 만 보씩 걸어야 목표 달성 후 선물 응모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250명에게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약 887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 중입니다. 네, 주민 건강을 위해 이 걷기 대회가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주민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계양 구민들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뇌 혈류를 개선시키고 뇌 위축을 막아주는 좋은 운동으로 걷기 좋은 5월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 행사에 많은 계양 구민분들이 참여하여 계양구의 치매 극복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오희수 주무관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8일 치러진 제1회 검정고시에는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 191명 중 183명이,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 190명 중 148명이,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1,301명 중 1,055명이 각각 합격했습니다. 고시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 74세 남성, 중졸 검정고시 79세 남성, 고졸 검정고시 75세 여성이었습니다. 합격자는 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증서는 오는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검정고시 지원실에서 배부합니다. 부평구가 2023년 부평구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된 6개의 주민단체와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는 다올빛 이주여성연합회와 부평시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 꽃마당과 희영트리오, 그림책연구회 북작북작과 파람 등 6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